중년 이상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내가 수술 후 다시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이상 기량을 보일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전영대입니다. 네, 골프는 스윙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부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백스윙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은 오른손잡이 기준 좌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왼쪽 어깨를 가슴 쪽으로 붙이는 이런 내전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날개뼈가 정상보다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날개뼈에는 견봉이라는 뼈와 어깨의 힘줄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운스윙에서는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의 활성화가 높아지는데요. 반복적인 연습과 라운딩으로 인해서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근력이 약화되면 견갑골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 지연 견갑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스윙을 할 때 팔에 힘을 많이 주고 스윙을 하면서 뒷땅을 강하게 칠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 골프를 즐기기 아주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지금 시즌에 어깨가 아파서 제 진료실 찾아오는 골퍼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체로 가장 흔한 통증의 원인은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건염, 그리고 이두근 장도 건염이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 이러한 병으로 생기는 통증은 대부분의 경우 주사치료와 운동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킨 후에는 바로 운동을 복귀하는 것보다는 어깨 스트레칭과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최소 3주 이상 충분히 시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함께 시행하지 않는다면 주사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골프의 복귀는 가능하지만 충분한 휴식과 운동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중년 이상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내가 수술 후 다시 골프를 칠 수 있느냐, 그리고 골프를 다시 친다면 이전 기량을 보일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회전근개 봉합술 후 골프의 운동 복귀는 85% 정도로 우수하며 70% 정도에서는 수술 전에 동일 수준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을 받고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 3개월 후부터는 어프로치와 퍼터, 6개월 이후부터는 숏아이언부터 서서히 드라이버까지 스윙 연습을 할 수 있으며, 평균 9개월 이후부터는 필드 라운딩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는 비시즌에 수술과 재활 치료를 권유드리고, 날씨가 따뜻할 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 활동 전에는 준비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골프도 예외가 아닌데요. 아마추어 골퍼, 특히 주말 골퍼들의 경우에는 시간에 쫓겨서 티업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가급적 라운딩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어깨, 손목, 팔꿈치의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서 몸을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견갑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견갑골 주변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이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동작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 주변의 운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거근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빼서 이 견갑골을 앞으로 쭉 빼야 됩니다. 뺀 이후에 팔꿈치를 굽혀서 그 상태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내리시고 올리시고, 이 동작을 30회 정도 반복하시는 것이 전거근 강화 운동입니다. 다음은 견갑골 날개뼈 안쪽에 있는 능형근 운동입니다. 팔을 바깥으로 벌려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당기실 때 이 날개뼈 가운데에 있는 능형근이 모이는 느낌, 마치 날개뼈 가운데에 손가락을 끼웠을 때 손가락을 모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모근 강화 운동도 필요한데요. 승모근은 우리 상부 승모근이 있고 하부 승모근이 있는데,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할 때는 하부 승모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방법은 팔을 이렇게 120도 정도 벌린 이후에 엄지손가락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정도까지만 팔을 뒤로 젖히면 됩니다. 너무 많이 젖히면 안 되고요. 이 정도만 젖히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동작도 한 번에 30회 정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